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말 내내 잠을 못 자가지고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아침 7시에 자. 오늘도 6시까지 잠 못 자가지고 7시에 아 너 잠을 못 자고 7시까지 술 먹었어. 별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안 좋다기보다 좀 애매한 일이 있어갖고 이제 그 저 때문에 이제 저희 모임 아까 그 밤샘 있는 사진들 사람들 다 모여갖고 소집해서 한잔 하면 좀 하다가 집에 한 3시쯤 들어가는데 혼자 이제 그냥 이제 현타 온 거지. 현타 와가지고 멍때리고 안 되겠어. 선반에 있는 술 다 꺼내가지고 병담을 그냥 계속 공부했어. 아 자 갑시다. One of the keys to end all wars has to be the bio. Bigotry, spreading violence and diseases, kindness. 간단하죠? 하나인데 뭐 중에? 열쇠 중에 하나. 뭐 하는? 끝내는. 자, 모든 전쟁, 그 다음에 이렇게 뚝뚝뚝뚝 나왔지. 네. 솔직히 여기 있는 단어 다 몰라도? 필요 없어요. 돼요. 그냥 뭐. 전쟁, 증오, 편협성, 그 다음에 고통, 폭력,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 다 끝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뭐예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중심적인 거죠? 친절하게. 어, 하여튼 있는 거죠? Perform. 뭐하래? 수행하세요. Act. 활동을요. 친절한 활동들을 하시래요. Every single day. 매일매일. 어, 매일매일. 매 하루마다 하는 거겠지? When you act with kindness. 네가 친절함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너의 뇌는요? 상승한다. 증가한대요. 증가시키는 거죠? 네. 상승한다라면 이제 주어가 상승하는 거 참고사 느낌이에요. 그치. 뭐를 향상시킨대? 이것의 세로토닌 레벨을 향상시키며 어디로 가는 세로토닌 레벨이며 너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너의 이제 인간이란 체계로 봐도 되겠지? 네. 거기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향상시키며 세로토닌은 뭐냐면 유기체다. 유기적인 컴파운드 물질이라는 건데 뭐냐면 발견 발견이죠. 뇌에서 발견되는 건데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것이 그 세로토닌을 말하는 거겠지? 네. 세로토닌이 만듭니다. 널 느끼게. 어떻게? 좋겠지. 친절한 행동을 할 때 더 좋다는 어, 좋아짐을 느낄 수 있다는 거겠죠? 네. It also, 이것은 또한 boost. 당상시켜요? 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증대시켜주는 거죠? 너의 면역체계를 증가시켜준답니다. So, 그 사랑을 할 때 세로토닌이 되게 많이 나오네. 누군가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 세로토닌이 나오는 건가? 어? 네? 뭐라고? 전 안 나오는 건가? 뭐야 갑자기 좀 안 나오는데? So we the act of kindness. 그래서 그 친절한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 you get two for one. 넌 뭐 한대? 넌 두 개를 얻는데 뭘로? 하나로. 하나로. 즉 1타 2대2라는 거겠죠? 네. 1타 2대2. So you feel good and 너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너는 또 word of. 와, 지쳐보다. 그 word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니까 여기서는 그 와자 아니라 해석이 물리치다. 질병을 물리칠 수도 있대요. 그치? 여기가 핵심이었어요. 그니까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부분이었죠. However, 네. 그러나 네. Here is the best part. 여기에 제일 좋은 게 있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 Who is the recipient of act of kindness? 친절함에 행하는 받는 사람인 거죠? 수혜자, 받는 사람인데 행동의 수혜자. 그 친절함을 받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좀 쉽겠지? 또한 느낍니다. 증가를요. 어디에? In his or her serotonin level. 그니까 받는 사람도 이제 serotonin level이 증가하는 거죠. As well as 또한 뭐 뿐만 아니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디 있는 모두가? Immediate vicinity. 즉각적인 근접에 있는 모두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 모두가 뭘 해?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뭡니까 앞에 나온 동사 뭐 있었어요? 그치 feels. 모두가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그쵸? 이것은 beautiful stuff. 칭찬은 아주 아름다운 것 물질이 돼요. If we all performed one little act of kindness each day. 만약에 우리가 모두 행동한다면 가정법 과거죠 그치? 가정법 과거 같은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죠? 한 가지 작은 친절함의 행동을 매일매일 하면요 결국에 자 그래서 조동사 과거 나오고 동사 과거 나왔죠? 네. 우리는 아마 가질 거예요 세상을요 At peace 어떤 평화, 세상? 평화. 자유로운 세상이지 지금 얘들아 이 글의 전반적인 게 뭐지? 친절함 친절함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칭하는 그런 글이었죠. 자, 우리는 이제 평화의 그런 세상을 가질 거고, 근데 자유로운 거래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니까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긍정적인 거여야 돼? 부정적인 거여야 돼? 그치, 뭔가 좀 부정적인 게 들어가야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니까 이제 좋은 게 되는 거겠죠? 자, 본문에 나왔던 걸로만 합시다. 야, 이게 조심해야 되는 그 사실적 빈칸인 거야, 그치? 근데 중간 한번 얘기했어. 우리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그치, 우리 아직이나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what of illness만 봤으면 정답 뽑아내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로 은근히 질문을 많이 했을까? 왜 디지즈네? 나왔잖아. 그냥 친절이 좋은 거 다 알아. 친절이 트레토닉 레벨 어쩌고 하고. 선생님, 그러면은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네 상상이지. 그치? 나온 것만 보시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뭐 별거 어려운 문장 전혀 없었고요. 문법적인 구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번 끝!